안녕하십니까.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을 집필한 박승철입니다. 오늘은 차나무과의 노각나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각나무는 학명을 보면 학명에 이렇게 코리아나라는 말이 들어갔죠. 그래서 코리아나라는 말이 들어갔으니까 이 노각나무는 우리나라가 원산지라는 것을 표시해주고 있습니다. 이 노각나무는 차나무과이죠. 차나무과인데 차나무과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동백나무죠. 그래서 동백나무와 노각나무는 꽃이 아주 비슷하다. 다만 색깔이 꽃의 색깔은 흰색이고 동백나무는 붉게 핀다 하는 차이점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노각나무나 동백나무나 꽃의 모습이 아주 비슷합니다. 비슷해서 이 노각나무의 꽃을 우리들은 여름에 만나볼 수 있는 동백나무의 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이 노각나무의 꽃은 동백나무의 꽃과 비슷하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동백나무의 꽃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백나무의 꽃을 보면, 이 동백나무는 겨울에 피는 대표적인 꽃이죠. 겨울에 피는 꽃이 동백나무인데 꽃의 색깔이 붉은색이다. 붉은색이고, 이렇게 보면 붉은색 속에서 하얀색의 수술대가 쫙 올라오고, 수술대 끝에 노란색의 꽃밥이 이렇게 달리고, 그 뒤에 암술대가 이렇게 보입니다. 암술대가 보이는데, 이 동백나무의 꽃에서 가장 큰 특징이 이 수술의 숫자가 90개에서 100개. 어마어마하게 많죠. 동백나무의 수술대의 숫자는 100개 정도 되니까 많은 숫자의 이 수술대가 있는데, 문제는 이 수술대가 이렇게 보면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수술대가 쭉 올라왔는데, 이 수술대의 반쯤을 잘라서 위쪽은 이렇게 갈라져 있고 아래쪽은 달라붙어 있습니다. 전체가 수술대들이 100개의 수술대가 서로 딱 달라붙어 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 붙어 있는, 아래쪽이 서로 붙어 있는 이러한 수술을 우리들은 합생웅예라고 하는데, 웅예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수술대를 한자로 웅예라고 하고, 합생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붙어서 합쳐져 있다, 그런 뜻이죠. 요렇게 합쳐져서 붙어 있는 것이 바로 동백나무 꽃의 특징이죠. 특징인데, 노각나무의 꽃을 보면 노각나무의 꽃은 흰색으로 피는데 바로 지금 요 계절에 핍니다. 장마철이 시작되는 7월달로부터 시작을 해서 7월에서 8월까지 개화 기간이 아주 깁니다. 개화 기간이 길기 때문에 꽃이 피었다가 지고, 또 옆에서 또 새로운 꽃이 피고 지고 해서 한두달 동안 이 꽃이 피게 되는 아주 개화 기간이 길기 때문에 꽃을 감상하기에 아주 좋은 꽃이죠. 꽃이 아주 예쁜 이런 순백색의 꽃잎을 다섯 개를 가지고 있는데, 조금 전에 동백꽃에서 보았던 고루한 모습의 이 수술대가 동백처럼 이렇게 돼 있다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면은 이렇게 이 수술은 이 노각나무의 수술대들은 보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다섯 개의 다발로 구성이 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한 다발, 두 다발, 셋, 넷, 다섯 개의 다발로 되어 있는데, 이게 처음에 꽃이 피었을 때는 이 아래쪽 부분이 딱 달라붙어 있는 이런 상태인데, 이건 지금 꽃이 땅에 떨어져 있는 것을 제가 사진을 찍은 겁니다.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요 속에 있는 암술이 여기서 쏙 빠져서 여기 남게 되고, 요 꽃잎하고 수술대가 또 한꺼번에 똑 떨어져서 이렇게 되는데, 떨어질 때 보면은 요 수술대가 다섯 개의 다발로 구성돼서 조금 전에 보았던 합생웅예, 동백나무에서 보았던 이런 합생웅예와 구조를 같이 하고 있는데, 그 합생웅예이지만은 서로 달라붙어 있지만은
나중에 떨어질 때 보면은 이렇게 다섯 개의 다발로 구성이 된다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두 나무는 모두 다 차나무과죠. 차나무과인데, 여기 보면 암술을 보면은 동백나무의 암술 때는 이렇게 생겼고, 아래쪽에 시방, 미시가 들어있는 시방이 이렇게 달걀 타원형 형태의 이러한 시방, 미시가 들어있는 시방에는 털이 없지만은 노각나무는 보면 이렇게 보면 털이 미시가 들어있는 시방 부분에 이런 털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 털을 가지고 있는데, 요 털이 아주 상당히 많은데, 요러한 털을 한자로는 견모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비단털이라고 합니다. 요 털을 손으로 만져보면 비단결처럼 아주 부드럽다. 아주 부드러운 요러한 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러한 털을 비단털이라고 하고, 여기 미시가 들어있는 시방 부분에만 털이 있고, 암술 때에는 털이 없습니다. 털이 없고, 그 위에 있는 암술머리, 이 암술머리는 보면은 이렇게 갈라지죠. 암술대가 여기에서 쭉 올라오는데, 이 끝부분에서 암술대가 이렇게 갈라집니다. 갈라져서 암술머리가 다섯 갈래로 갈라진다. 다섯 갈래로 갈라진다 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술머리가 다섯 개로 갈라졌기 때문에 나중에 열매를 맺었을 때 보면 열매가 이렇게 다섯 갈래로 갈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은 요 열매가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해서 다섯 갈래로 갈라지게 되는데, 요 갈라질 때 보면 요 열매의 껍질, 요거 10월 달에 이렇게 아주 예쁜 색깔의 이런 열매가 터져서 갈라지게 되는데, 요 열매 껍질에는 털이 있습니다. 털이 있는데, 그 털이 바로 견모, 아까 얘기했던 견모죠. 비단털. 요 비단털이, 여기에 잔뜩 있던 비단털이 열매 껍질에 이렇게 그대로 남아 있게 되고, 여기에도 보면 여기 암술대가 그냥 남아 있습니다. 요게 니씨가 들었던 시방의 위쪽에 이렇게 암술대가 길게 올라왔었죠. 여기에서 여기까지 암술대 길게 올라와 있는 요 암술대가 열매가 다 익어서 터질 때까지도 요 암술대가 그대로 남아 있게 되죠. 이러한 암술대를 우리들은 영구 암술대, 영구히 남아 있는 암술대다 해서 영구 암술대라고 하고, 한자로는 숙존화주라고 합니다. 숙존화주라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 10월달이 되면 요 열매가 익어서 갈라지면서 요 속에서 이러한 씨앗이 저절로 튀어나옵니다. 그러니까 저절로 갈라지고 씨앗이 저절로 튀어나온다. 그래서 튀어나오는 씨앗을 가지고 있는 열매다 해서 튀는 열매, 한자로는 삭과라고 합니다. 이러한 삭과 상태에 요 씨앗이 나오는데, 씨앗을 자세히 보면은 씨앗의 요 양쪽 가장자리에 보면 아주 좁고 아주 좁은 날개가 약간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 날개가 이렇게 보이는데, 이러한 날개를 가지고 있는 씨앗이 요 속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씨앗이 이러한 날개를 가지고 있는 씨앗을 가지고 있으면서 열매가 10월달에 있게 되면은 튀어나온다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 노각나무는 여름에 동백꽃을 보는 것처럼 아름다운 이러한 꽃을 피기도 하지만은, 가을이 되면 단풍의 색깔 또한 끝내줍니다. 한마디로, 야, 이렇게 아름다운 색깔에 노란색,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이 막 섞여가지고 있는 요 아름다운 단풍의 색깔은 사람들을 정말 사람들을 매혹시키고 있죠. 이런 아름다운 단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나무는, 노각나무는 우리나라의 정원이나 아니면 공원 같은 데 가면 요즘 많이 심어놓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 나무는 저 아래쪽, 소백산 아래쪽에만 살고 있었는데, 요즘은 공원 같은 곳에도 많이 심어놨기 때문에 노각나무는 흔히 만날 수 있는 나무가 됐습니다. 근데 요 나무에서, 노각나무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고 보아야 할 부분은 바로 요 줄기에 요 껍질입니다. 줄기의 껍질, 요걸 보면 너무나 재미있는데, 이렇게 줄기에서 이렇게
껍질이 커다랗게 이렇게 조각조각 나타나서 조각조각 떨어지게 되죠. 떨어지게 되고 그 속에 이러한 살색, 우리 살색이라고 하죠. 요즘 살색이라는 표현을 이런 색깔을 살색이라고 하지 않고 뭐 살구색이라고 변경시켰다고 하는 말이 있는데, 여하튼 살색의 이러한 속살이 나타나죠. 근데 이 속살의 모양이 여인 내에 감춰진 속살의 색깔하고 너무나 비슷하죠. 너무나 비슷한데 문제는 요 나무의 속껍질을 손으로 이렇게 만져보면 정말 사람의 피부처럼 부드럽습니다. 사람의 피부처럼 부드러우면서 요 수피를 나무 껍질을 속껍질을 이렇게 만지게 되면 요 만질수록 요 속껍질은 반질반질하게 윤이 난다 하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여인 내의 속살을 연상시키기에 충분한 그런 재미있는 속살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노각나무였습니다. 여기에서 잠깐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무 도감 공부는 박승철이 사진을 찍고 박승철이 글을 쓴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 도감 책을 펼쳐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공부를 하고 난 후에 만나게 되는 나무는 바로 내 친한 친구를 만나는 것처럼 반갑고 호기심 넘치고 흥미진진한 기쁨을 가슴 가득 안겨주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